아, 자, 이제는 우리가 사용자들이 여러 번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 그런, 기, 그렇게 기회를 주도록 프로그램을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을 때까지 풀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아, 이건 이제 프로그램 수행 결과고요. 기존에는 한번 맞춰보라고 하고 숫자가 틀리면 뭐 크면 크다, 작으면 작다 하고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런데 다시 개수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숫자를 입력하겠죠. 그러면 또 크다, 작다 얘기하고 또 다시 처음부터 take a guess. 그래서 맞출 때까지, 답을 맞출 때까지 계속 도는 거죠.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while loop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while loop를 어떻게 만드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코드의 앞부분은 건드릴 게 없어요. 우리가 랜덤하게 만들 때는 앞부분만 건드리고 뒷부분은 그대로 놔뒀는데요. 이번에는 앞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뒷부분만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앞에 두 줄을 이렇게 넣으시고요. guess는 0. 그리고 while guess는 number와 다를 때, 그 다음에 나머지 코드 부분을 다네 칸씩 뒤로 들여쓰기를 하시면 됩니다. 원래 네 칸씩 들여쓰기 되어 있던 거는 추가로 네 칸이니까 여덟 칸이 들여쓰기가 되는 것이죠. 잘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 가상의 공백 문자를 추가해 놨습니다. 이렇게 네 칸씩 다 들여쓰기를 하고, 원래 여덟 칸인, 네 칸인 경우에는 네 칸을 추가해서 이렇게 여덟 칸 들여쓰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요네칸 들여쓰기 한 부분이 while의 조건하고 관련이 있게 돼요. 그래서 while의 조건, 우리 if문 기억하시죠? 조건이 만족하면 네칸 들여쓰기 한 부분들이 수행이 되는 거. while도 비슷한데 if와 다른 점은 조건이 만족되면 이네칸 들여쓰기 한 부분을 수행을 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그 조건을 또 테스트해요. 조건 만족하면 또 수행해요. 계속. 언제까지? 조건이 만족하지 않을 때까지. 그래서 이 while 문은 조건이 만족하면 쭉 수행을 하고 다시 돌아오고요. 조건 만족하지 않으면 들여쓰기 한 부분을 껑충 띄어서 그 다음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제가 블락이라는 개념을 하나 설명드릴 텐데요. 사실 여기서 블락이 세 개가 있습니다. 처음에 네칸 들여쓰기 한 부분은 while 블락이라고 불리우고요. 왜냐하면 이 while의 조건에 참 거짓에 따라서 수행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쪽 여덟 칸 들여쓰기 한 블락은 if와 관련된 블락이에요. 이 if의 조건문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수행이 될지 수행이 안 될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3번 부분은 두 번째 if의 블럭입니다. 그래서 이 블럭이란 개념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두 줄을 추가를 해서 기존의 코드를 수정해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기존의 코드에서요. 우리가 take a guess 부분부터 반복을 하기로 했죠. 여기서부터 반복이고, guess is 0 while guess는 넘버가 다를 때
이 조건하고 관련된 모든 그 마우스를 써야겠네요. 를 네 칸씩 스페이스를 4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저처럼 탭을 넣으셔도 돼요. 손이 아주 빠르신 분은 스페이스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손이 느려서 탭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도 탭. 자,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수행을 해봅시다. 자, 어떤 숫자를 넣을까요? 한번 10 한번, 중간 값 10을 한번 넣어봅시다. 너무 크대요. 그러면 10보다 작은 값들을 계속 넣어보면 언젠가 답이 나오겠죠. 그럼 뭐 하나씩 한번 줄여가 보죠. 9, 8, 7. 뭐 기회는 정말 많으니까. 6, 5, 4, 3, 2, 1. 아, 어떻게 운 나쁘게 답이 1이었네요. 하지만 우리는 무한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언젠가 답을 확실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 guess 부분과 while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guess가 넘버하고 다른 동안에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맞춘다는 게 guess와 넘버가 같은 거니까 이두 개가 다른 동안은 계속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가 왜 guess에 0을 넣느냐? 일단 guess라는 미안합니다. 그거는요, guess랑 number가 다른 거를 체크를 할때한번 돌고 나면 여러분이 입력한 guess가 있으니까 그 guess 값과 number 값을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맨 처음에 지금 들어갈 때는 여러분이 추측한 guess 값이 없잖아요. 없으면은 이 부분이 제대로 수행이 안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guess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우리 넘버 값은 항상 1에서 20 사이로 선택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guess를 0을 주면 처음에 항상 guess와 넘버가 다르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겠죠. 그래서 이 while 블록 부분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guess 값을 입력하니까 계속 답을 맞출 때까지 돌겠죠. 그래서 처음에 개수를 0으로 세팅해 주는 것입니다.